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요.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항상 움직임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허리 통증과 혈액순환 장애를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을 실시해보겠습니다. 먼저 캐스트레치라는 동작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 발 자세 또는 포포인트 포지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손목 수근 관절과 어깨 견 관절이 일치하는 위치에 두시고 너비는 네, 몸통의 너비만큼 벌리신 후에 네, 무릎 슬관절과 네, 고관절 있는 부분이 나란히 일치하게 두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골반부터 척추가 일직선 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립 형태로 있는 네,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선은 턱을 약간 당기신 후 네, 손과 마주할 수 있는 대각선 지점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발은 나란히 골반과 함께 일치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스트레치는 척추 전체를 플렉션, 네, 이제 굽힘과 네, 반대의 신전을 일으키는 동작인데요. 네, 먼저 예비 동작으로 어깨 견갑대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네, 먼저 실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을 천천히 굽혀서 이때 주의사항은요, 턱이 빠지거나 어깨가 흐트러짐이 없이 네, 같은 힘과 같은 패턴으로 원위치 시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 더 실시해 보겠습니다. 마시는 후 숨에 내쉬면서 원위치. 한 번 더 마시는 숨에 내쉬면서 원위치. 네, 옆으로 봤을 때는 귀와 어깨가 나란한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네,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요추 통증이 있는 부위를 완화시킬 수 있고요. 혈액순환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네, 골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꼬리뼈부터 네, 골반을 둥글게 감아서 등 높이와 거의 일치하는 위치까지 충분하게 감아주시면 네, 복부에 긴장이 생겨서 네, 척추 뒤는 이완을 시킬 수 있고요. 다시 내쉬면서 네, 가졌던 부분을 다시 힘을 다 풀어주시는 네, 모양과 움직임을 해주시는 동작입니다. 두 번 더 실시합니다. 마시면서 컬, 내쉬면서 원위치. 이때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마시면서 컬, 내쉬면서 원위치. 네,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이루어지신 후에 캐스트레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 중에 가장 중심부 있는 부분을 가장 높게 높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흡을 들이키면서 준비, 스타트, 마시면서 컬, 최대한 C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쉬면서 반대의 아치백을 만들어주시고 세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마시면서 컬, 척추는 일직선으로 저희 1단계와 똑같이 일직선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쉬면서 아치백, 다시 마시면서 컬, 내쉬면서 원위치, 마지막 마시면서 컬, 내쉬면서 원위치. 네, 처음에 자세로 돌아오시는 게 좋고요. 동작을 수행하시는 동안 중심이 이동되지 않고 손목에 너무 많은 체중을 네, 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네, 팔을 굽혀서 네, 팔꿈치를 대고 네, 같은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